그리고 솔직히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지만 나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. 진짜. 진짜 힘들었어요. 진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준비했고 제가 원래 타고나기를 체력이 막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타고난 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티안 내고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막 30일까지 와서 4월달 스케줄 잡지 못했어요라고 하는 것도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저는 그냥 진실 팩트로 얘기를 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켰어요. 몰라요. 지금 계속 제자리 무한 서클 하는데 그냥 계속 제 진심을 얘기해주고 싶나 봐요. 저도 아쉽고 여러분들도 아쉽고 근데 우리 앨범 나오는 거 그니까 너무 기쁜 일인데 그마저도 너무 축복인 일이고 앨범이 나온다는 거 내가 내 의견이 많이 들어가고 내 솔로 앨범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되게 큰 행복인 것 같고 그 행복을 너무 슬픈 감정, 아쉬운 감정 뭔가 그런 감정으로 채우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 아닐까. 우리 같이 내 앨범 막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어떤지 저건 어떤지 같이 얘기도 하고 뭔가 그런 행복한 시간들이 더 남아 있는데 지금 너무 슬퍼하고 서운해하고 아파하지 말고 앞으로 시간 동안 좀 같이 행복한 또 티키타카도 잘 되잖아요. 또 우리 애리들이랑 같이 티키타카도 하고 재밌게 같이 앨범 만들어요. 알겠죠? 내가 가 있는 동안 엑소엘들은 또 무한정으로 기다려야 하나?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. 어찌됐든 10년 차 엑소 10년 차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상이 너무 무한한데.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? 그리고 항상 행복을 뭔가 이만큼 사랑을 받은 만큼 행복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항상 얘기해왔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을까? 이걸 미리 얘기해서 엑소엘 여러분들의 뭔가 마음을 벌써부터 싱숭생숭하게 할순 없으니 내 나름대로 내 솔로 앨범 열심히 준비하고 제작 단계부터 거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까지 제 의견을 엄청 내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없더라도 계속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컨텐츠가 나올 수 있게끔 미리 좀 여러 가지 많이 촬영을 해놨고 그냥 좀 나중에 얘기해야 하나?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일단, 제가 이번 달 말까지가, 군입대를 좀 미룰 수 있는 날이었어요. 최대가. 그래서 4월달에 스케줄에 대한 거를 잡지를 못했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스케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도 너무 아쉽고 뭔가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. 저 말인가요? 예전에는 내가 이 성대모사를 잘 못했던데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. 이것도 너네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. 아, 저 말인가요?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. 저 말인가요?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. 어때요? 조금 비슷해, 조금. 아직 완성은 아닌데, 더 열심히 해볼게요. 저 말인가요? 저 말인가요? 저 말인가요?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. 더 열심히 해볼게요, 아무튼. 너무 어려워. 그리고, 뭐야. 이잉?
짱구. 잉! 아무튼.